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 봉 선생 기본구문 독해 심화 첫 시간입니다. 이 준동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동사 중에서 특히 이 주어 자리 앞이나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올수 있는 것인데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ING나 이렇게 PP로 시작하면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서요. 근데 뭐요? PP로 시작해도 뭐뭐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형용사로 여러분 시작해도 똑같아요. 뭐뭐 해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해석인데 이 ING 구문의 해석이 한 20개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때 뭐뭐 한다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면 학생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니까 한98% 정도가 어찌나 해석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 그리고 나머지 2%가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ED로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뭐뭐 되어져서라고 해석을 하고 나머지 한2% 정도가 뭐뭐 일지라도록 해석합니다. 자, 문장 앞에 올수 있는 즉 이렇게 주어 앞에 올수 있는 품사가 이렇게 ing, pp 말고 뭐다? 이렇게 to 부정사도 있다. 이 to 부정사 앞 to 부정사 나오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해석이 뭐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문장이 끝나고 문장 뒤에 즉 문장 끝에 올수 있는 구문은 여러분 콤마 ing와 그다음에 콤마 pp가 주로 아주 잘 나옵니다. 이때 콤마 ing를 뭐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걸로 한98% 정도 하고 나머지 한2% 정도가 이렇게 end 동사로 하면 됩니다.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end 동사로 해석을 하고요. 자, PP는 뭐뭐 되면서라고 해석하고 역시 안 되면 end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 한번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왔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뭐 해서야. 근데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있어서 in the army 군대에 my instructor 나의 선생님 교관 이때는 교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의 교관이 우두는 여러분 위라고 똑같다라고 저번에 제가 구문 독해에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우두가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두는 will 뭐뭐 할 것이라고 100% 똑같아요. 또는 뭐뭐 하곤 했었다. 쇼업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In my barracks room이 나의 군대 생활관에. 자, 2번으로 넘어갑시다. ing로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있다? 콤마가 나왔다. 그 다음에 you will have accomplished가 동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너의 bed를. 자, making your bed 그러면 뭐예요? 침구 정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 너무 모르면, 단어를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최대한 많이 적어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큰 마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자, 침대를 정리해서 날마다 너는 이 주어져 will have accomplished 끝마칠 것이다. 그첫 번째 task 일을 어부는 항상 뒤에서부터 의죠. 하루 의. 자, 이때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아이들을 선생님 뭐뭐 해서 이때 나오는 빙도 뭐뭐 해서보다는 이런 때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해서라고 말이 되면 해설을 하고, 때라고 하면 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정해진 게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한 20개나 되는 접속사들에서 해석을 뭘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예요? 기준점을 정해준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다? 뭐뭐 해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찌나? 말만 100에 하면 된다더라. 자, 3번입니다.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여러분, 이것은 줄 것이다. 상행식이죠. 너에게 어떤 작은 자부심을. 그다음 콤마 ing가 나왔어요. 이렇게 콤마 ing. 뭐요? 격려하면서. 이게 오형식입니다. 이거. 네가 to do 할수 있도록 또 다른 일을. 그리고 또 다른 일을. another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생각됐다? 이 task가 생략이 됐습니다. 이때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다시요. 격려하면서 네가 하도록 또 다른 일을.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PP입니다. PP. PP는 뭐뭐 해서인데 수동이니까 뭐뭐 되세요. 그러니까 leave는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떠나다 남기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남겨져서 이런 뜻이에요. 혼자. on the stage 무대 위에 I thought to myself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뭘로 시작했습니까? 문장의 구조가 보여야 돼.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해서 형용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와도 뭐다? 분사 구문이랑 똑같이 ing 콤마랑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자유로워서 그녀의 일상의 짐으로부터 그다음에 she
그녀는 get to her feet. 그럼 get to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get to one's feet 그러면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went on. 여러분 go o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가다라는 뜻보다는 뭐요? 뭐뭇을 계속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쓰여요. go on 뭐다? 계속하다, continue의 뜻입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콤마 ing가 나와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면서 그리고 엔드 동사 이두 개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뇌는 이제 hard at work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콤마 ing요. form 만들면서 길을 어떤 길이냐? 이런 명사 뒤에 형사 나오고 니은으로 끝나는 거야. 필요한 학습에 그 다음에 end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병렬의 구조로서 이거랑 똑같이 해석을 해요. 자, 필요한 학습에 그리고 창조하는 데 뭐요? 기억을 그리고 새로운 insight요. 통찰력을 자, 통찰력에 필요한 길을 형성하면서 자, 이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 페이지 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뭐다?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나오는 ing 콤마는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서 have는 가져서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많은 자극제를 가져서 you will find it. 너는 발견할 것이다. 이때 나오는 is는 여러분 감옥적어 is로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때 to 부정사가 직목적어예요. 너는 발견할 것이다. 어렵다라는 것을 뭐가? 자는 것이. 그리고 너의 메모리, 너의 기억력의 퍼포먼스요. 이 퍼포먼스는 어떤 수행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퍼포먼스는 기억 수행 능력이에요. 즉 기억력이에요. 기억력은 여러분 고통받다 저하되다. 여기서는 기억력이니까 저하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가져서 너무나 많은 자극제를. 너는 발견할 것이다. 어렵다라는 것이 뭐? 자는 것이. 그리고 너의 기억 퍼포먼스요. 기억력은 저하될 것이다. 2번 갑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렇게 콤마 ing로 나왔습니다. 뭐뭐 하면서죠. 그들은 developed 개발했습니다. their craft요. 그들의 공예 기술을 over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over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 동안인데 이때 s가 있잖아요. 그렇게 몇 세대 동안이요. 콤마 이제 뭐뭐 하면서 입증하면서 어떠한 숙달을 자, both A and B죠. 어떤 도구와 그리고 어떤 자료의 그 다음에 숙달을 입증하면서 도구나 어떤 자료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이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은 retrieve 그럼 분배하다인데 re가 있으니까 여러분 재분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분배합니다. 뭘 재분배합니까? 망가니스요. 망가니스를 망가는 것 같아요. 망간을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까지 이런 뜻이에요. 좀더 깊은 흙층에서 얕은 흙층까지 콤마인지 뭐요? 뭐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그것의 뿌리를 SD의 명사 뭐뭐로서 SD의 명사 뭐뭐로서 작은 파이프 4번입니다. 자, care about 그러면 여러분 뭐뭐에 대한 신경을 쓰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ly로 끝나면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 위치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사 위치는 어쩐다고요?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다더라. 한번 더. 부사 위치는 어쩐다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care about 그러면 신경 쓰다. 그 다음에 deeply는 깊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highly하고 deeply는 뭐요? 매우야. highly하고 deeply는 매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신경 써서 뭔가에 대하여. 너는 may place요. 자, place 두다죠. 둘지도 모릅니다. 좀더큰 가치를. 당신은 능력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끊어야 돼요. 명사 뒤에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뭐 할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관심의 어머나 항시의입니다. 뒤에서부터 관심의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너의 능력의 가치를 둘지도 모른다. 됐나요? 자, 5번 갑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야. 자, 작동하기 위하여 properly, 적절히. 그냥 콤마가 나왔네. 이게 to 부정사 콤마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뭐야? 포 플러스 목적격은 뭐야? 의미상이 좋아요.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이 좋아요. 해서 어떻게? 늙은이 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작동하기 위하여는 적절히 그 개구리의 피부가 a pro space는 뭐뭐의 개구리의 피부는 뭐 stay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상태로 있다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stay moist 축축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6번으로 갑니다. 투명사 나오고 콤마가 나와 있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하기 위하여. get 얻기 위하여 당신의 새로운 토스터기를. 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서 부사 나왔고 영어에서 ly는 영어를 어찐다. 영어에서 ly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어도 되고 해석을 안 해도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 거야. 자, simply는 제거하고요. 가져가라. 여러분, take A to B. 그러면 A를 B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데려가다. 사물은 가져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영수증과 그 결함이 있는 토스터기를 가져가라. to the dealer. 그 판매자에게. from.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나왔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 관계대명사는 가르치고, 니은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딜러에게 가져가라. 어떤 딜러죠? 네가 그것을 샀. 그러면 7번입니다. ED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되죠? 자, pressed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르다야. 그런데 ED로 시작하니까 뭐예요? 눌러져서 이런 뜻이에요. 되죠? 근데 pressed는 뭐예요? 물리적 개념으로서는 뭔가를 누르다 이런 뜻이지만 추상적 개념으로서는 사람 마음을 누르다. 그래서 압박하다, 억압, 억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압당해서 대답하도록 그러한 질문에 We may respond. 우리는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by ing 뭐 하면서요. by ing 뭐 하면서 on ing 하자마자 이나 이제 뭐뭐 할 때는 우리는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면서 because 왜냐하면 that is 그것이 바로 것이다. 와세에서 것이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로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와세에다가 이렇게 때려 붙여버려야 되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하는 것을 자 다시요. 때문이다. 그것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것을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2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준동산 기본 구문 독해에서 우리가 많이 어째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 있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제2강요 형용사류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